여러분들께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가요? 누구나 꿈은 하나씩 전부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간절히 가지고 싶은 명품백, 시계, 드림카, 원하는 거주지나 100억과 같은 금액 등과 같이 말이죠. 저도 근 3년간 정말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미친 듯이 추진해 나갔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취직한 뒤 연 1억을 위해 추진하고 연 1억을 달성하면 월 1억을 위해 추진하고 월 1억을 달성하고 월 10억을 위해 추진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질적인 풍족 혹은 돈은 전부가 아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러겠지만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항상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을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 항상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니 그냥 어디서 그럴싸한 말을 주워 들어서 말할 뿐이지 그 말을 신뢰하고 싶어도 신뢰할 수가 없었거든요. 설령 그 말이 사실이어도 저는 제 스스로 정말로 그 말이 맞는지 직접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름 수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물질적인 시도뿐만 아니라 목표를 200번씩 100일 동안 쓰거나 하루에 3, 4시간씩 최면 음성 파일을 매일 들으면서 정신적으로 제 자신을 목표 달성 기계로 만들고자 노력했죠. 그렇게 4년 전 직장을 병행하면서 시작했던 유튜브를 기점으로 제가 사랑하는 형이상학과 철학 관련 글을 쓰기 시작했고 강의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아 매년 수익이 눈에 띄게 증가하더니 현재는 월 수익이 4년 전과 비교하여 약 30배 이상 늘었습니다. 덕분에 일주일에 20시간도 일을 하지 않으면서 제가 수년 동안 꿈에 그리던 호텔에 거주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 드림카였던 롤스로이스도 구매하였습니다. 이렇게 돈과 시간이 넘쳐나는 제 나이는 이제 겨우 만 29살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회사에 취직을 하든, 짝사랑과 연애를 하든, 군대를 전역하든, 그 크기가 작든 크든 누구나 한 번쯤은 꿈을 이루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꿈꾸던 순간을 맞이했을 때의 느낌은 어땠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꿈꾸었던 생활이 현재 현실이 된 뒤의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도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테지만 지금 그 생활은 여러분이 분명 한때 꿈꿔왔던 생활일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분명 과거에 꼭 취직하고 싶어 했을 순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졸업 뒤에 취준생이라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는 학교도 가기 싫고 일도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던 순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군 복무 중일 때 아, 어떤 어려움이든 좋으니 일단 군대 밖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 한때 꿈꾸던 인생을 현재 드디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꿈이 일상을 보내며 어떤 느낌이신가요? 매일 하루하루 벅차오르시나요? 아니죠.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극적인 감정 차이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랩탑으로 보고 있든 아이패드로 보고 있든 핸드폰으로 보고 있든 지금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그 전자기기를 처음 샀을 때 얼마나 설렜습니까? 하지만 지금 아무 느낌 되지 않죠? 이게 바로 제가 롤스로이스를 손에 얻고 난 뒤에 느낀 감정입니다. 저는 작년 매일 밤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는 상상을 하며 잠에 들었어요. 하지만 과장 하나 없이 말할게요. 막상 올해 롤스로이스가 제 차가 되는 순간 그 어떤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과장 없이 신발 가게에 들어가서 그냥 마음에 드는 나이키 운동화 한 켤레 구매할 때와 똑같은 감정이었어요. 분명 과거 내 상상 속 모습은 롤스로이스 앞에서 엄청난 감동과 짜릿함을 느끼고 행복에 벅차올랐는데 막상 이 차가 내 차가 되니 겨우 이거야? 라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롤스로이스를 픽업한 날 여자친구와 일식 오마카세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작은 셰프와 그의 음식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그 모든 경험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나누는 것이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제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롤스로이스를 타는 것보다 여자친구와 레스토랑을 경험하는 게 100배 더 즐겁고 행복하네. 그 순간 사고 회로가 꼬이면서 누군가 제 뒤통수를 세게 때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보니 저는 제가 항상 소유하고 싶었던 것을 가진 순간은 제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지 않은 반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보냈던 경험과 시간이 훨씬 더 값지고 행복하고 기억에 오래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느낀 감정을 묘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열정적인 저라는 사람은 옛날부터 열망을 품고 무당벌레처럼 더 높이 높이 올라가는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자 위에 올라가고 탁자 위에 올라가고 담벼락 위에 올라가고 나중에는 건물 위에 올라가더니 남산타워 위에 올라가고 남산타워 위에 올라가니 더 높은 캐나다의 CN타워가 보이고 CN타워 위에 올라가니 더 높은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막상 부르즈 칼리파 위에 올라가니 하늘이 보이겠죠? 그 하늘을 보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 하늘은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 우주는 무한히 높은데 내가 왜 무엇을 위해 계속 올라가야 하지? 내가 무엇을 위해 올라왔지? 어차피 저 끝은 달아날 수 없는데. 애플의 아버지 스티브 잡스는 23살에 10억, 24살에 100억, 25살에 1000억 이상의 자산을 지니게 되었고 그에게 돈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재미있게도 돈은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아이디어를 재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멋진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제품을 가지고 할 멋진 일들입니다. 즉, 잡스도 돈을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했을 뿐 인생의 근본으로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에 정말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잡스처럼 몇천억 혹은 조 단위의 회사를 세운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 나이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돈을 벌고 나서 제가 느낀 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모든 물건을 다 샀고 어디 가나 VIP 대접을 받고 원하는 집에 살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원하는 차까지 얻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부가적인 요소들일 뿐 내 인생과 행복의 근원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의미와 정의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형이상학과 철학을 사랑하고 제가 쓴 글을 통해 사람들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짜릿함을 느낍니다. 저는 저희 재정적 능력을 통해 매달 아동병원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며 생명을 살리는 행위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저의 생활과 생각을 남들에게 공유하며 동기를 부여하거나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어 다른 이들의 꿈을 향한 여정에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둡니다. 내가 소유한 것들과 나의 힘은 내가 혼자 꽁꽁 싸매고 있을 때가 아닌 남들에게 다시 베풀어 줄 때 빛을 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은 힘과 같습니다. 힘은 무조건 셀 필요가 없지만 힘이 센 사람만이 자기 자신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겐 롤스로이스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롤스로이스를 사는 것이 필연이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필연이었습니다. 어둠을 접하기 전까지 빛이 소중함을 느낄 수 없었던 것처럼 결국 이 모든 경험들이 저에게는 필연적이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어디서 주어들은 말이 아닌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에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짐 캐리의 말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길 원한다. 그래야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자세한 심화 내용 칼럼을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란의 초월자 마인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바이.